그런데 이 의과대학을 5.5년제라 한다는 겁니다. 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다급하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편법을 자꾸 써가지고 편법이 편법을 낳고 또 그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을 낳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멀쩡한 의과대학 6년제를 5.5년제 또 이전에는 5년제를 하겠다. 이게 다 현재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그런 편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에 한번 띄워보고 크게 반발이 없으면 집행할 그런 생각이었다. 데일리 메디에서 교육부 의과대학 5.5년제 가능성 시사 예과 2년을 1.6년으로 6개월 단축 원하는 대학 자율주로 시행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 5년제는 대학 자율 5년제가 아니니까 이제 5.5년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편법이지 않습니까? 교육제도라는 것이 오랜 여름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정착이 됐는데 이거를 뭐 5.5년제로 바꾸겠다니 또 얼마나 실수를 하겠습니까? 10월 30일 날 교육부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각 의과대학의 의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거나 압축해서 5.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40개 의대 모두 할 수도 있고 혹은 한 개 내 두 개 대학만 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의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다. 뭐 원하는 그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의도가 너무나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뭐 평상시에 5.5년제가 나왔으면은 뭐 순수한 의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5.5년 학년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뭘 때문에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델리도 만무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4학번의 경우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높이면 나중에 겹치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올해 1학년은 4학기가 아닌 3학기를 하고 예과를 마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편법이고 뭐고 이런 것은 이분들한테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내년도에 7,500명이 함께 수업받는 불상사만 피할 수 있다면은 무슨 조치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양반들이 또 눈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의과대학 5년제에서 5.5년제를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또 보시기에는 오늘은 이 청년의사라는 의료 전문지입니다. 일면 톱 기사가 교육부가 연속 휴학 재학 학칭 요구에 연세대 의과대학 만장일치 반대. 일부 대학들은 이미 학칙에 연속에서 두 학기 이상을 휴학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고 연세대학이나 전남대학 같은 게 그런 조항이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교육부가 연세대 의대나 전남대 의대 같은 학교들이 연속 두 학기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학칙을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름 조언하니까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상임교수의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 반대 의견 전남대도 이런 마찬가지고 연속 휴학은 두 학기만 가능하도록 대학 학칙에 초과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반박하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이미 연속 두 학기 이상 휴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세대학은 아닌데 연세대학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반발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의도가 평상시에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뭐 선한 의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떻든 내년 3월 달에 전부 다 제도권 교육 안으로 다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부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의대 교수들이 대학 교육이 너희들 무슨 뭐 어때 주무럭 등심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반발하는 것 같네. 전남대도 마찬가지인 것. 40곳 가운데 37선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네. 두 학기도 아니고 3학기. 근데 이제 교육부가 전부 다 두 학기로 묶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계속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일이 낱마처럼 꼬이면은 꼬일수록 정도를 걸으면 되는데 정도를 걷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